일단 먼저 이승욱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승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13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고 또 저기 잠깐 앉아보니까는 학교 있을 때는 뭐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랜만에 저런 자리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낯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보건학입니다. 그리고 보건학 중에서도 통계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뭐 조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참여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그 2020년이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저기 그때도 국민의힘이었나요? 국민의힘 후보가 졌어요. 그때 이제 남인순인가 하는 분이 이제 그래서 뭐 졌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몇 표나 저기 얻었길래 이런 현상이 됐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그 아마 김근식 후보였던 것인데 그분이 한 600표를 이겼어요. 당일 투표는. 근데 사전투표에서 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전투표에서 어찌를 못해서 졌구나. 그럼 몇 회나 얻었길래 이렇게 됐나 했더니 차이가 뭐 2만 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사전투표 단위투표를 해도 그 불과 3, 4일 만에 그 이렇게 2만 표를 더 얻을 정도로 사전투표에 그 지지세를 모였나 어떤 사람들이 지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표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꽤 되죠. 몇십 뭐 20-3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30%가 일종의 표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표본이 20-30%를 올라가는 표본은 표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집단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 이상해가지고 참 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기 그 한번 쭉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보면 그 표수가 나오는데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결같이 그 야당은 사전투표에서 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누가 떠들고 다닐 처지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 교수하는 권 변호사님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알고 있었고 그분이 권 변호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냐 변호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남한산동에 등산하다가 전화를 받고 이 문제를 얘기했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더니 같은 입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관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의 의아한 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그때 선거의 박성현 교수님이 또 이제 조선일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도 잘 알고 이제 그 통계학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도 저는 공감을 했어요. 이제 이 문제에 상당히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미 다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그 데이터 분석한 걸 보니까 저보다도 더 훨씬 더 발전된 방법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아 4.15 선거는 3.15 선거의 도움과는 부정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경 의원님이 홀로 이제 혈을 난중으로 애쓰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하나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왜 했던 건 뭐냐면은 그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당 후보라 그러면 발끈했을 거예요. 왜 부정선거냐? 부정선거 없었다.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여당에서는 헛소리도 안 하고 뒤집자 발언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러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도대체 전부 전체를 못 세울 정도로 이해를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쭉 이제 선거를 보다가 이 분명히 뭐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때가 어렵다는데 부정선거를 하느냐.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전자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3.15 선거 때문에 표를 집어넣고 뭐 공신주고 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 부정선거를 지금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야당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현된 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맞아요. 제가. 그런데 엄청난 또 이제 그 장난을 해가지고 소위 0.7%라고 얘기하고 뭐 야당에서는 땡7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7%는 이기죠. 7등이 아닐까, 땡7이 아니라 제대로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했는데 며칠 전에 저기 그 범교선에 또 전화하셔가지고 너 송파구 살고 있으니까 송파구 뱅크라고 보라고 해서 슬쩍 그냥 봤어요. 봐가지고 뭐 보나마나 구체적으로 셀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대담대가 써가지고 범변한테 드렸는데 갑자기 이거 여기 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아마 발표할 정도가 아니다. 지금 나는 연습자로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뭐 그 정도도 괜찮다고 그래서 연락했다고 이제 범변한테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렇게 뭐 이왕 또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 카톡으로 주고받던 내용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몇 개 양념을 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또 송파구 있었고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너무 반대해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본 뒤에 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선거였던 소위 추이나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표가 돼서 좀 이렇게 제가 함께 있었으면 조교도 시키려던 표를 예쁘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엉성하게 제 손으로 내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그 저기 그 청파구의 그 동별로 이제 그 저기 득표 현황입니다. 득표 현황인데 저게 빨간색 가장 중심 쪽에 빨간색으로 칠한 이겨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헬로티티아입니다. 그 배현진 후보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선거 유일하게 당선됐고 유일한 건 아니지만 당선됐던 적이고 또 등등 해가지고 또 문정이 이동은 또 다시 말해서 이승에서 엄청나게 표를 많이 얻은 지역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득표 상황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지금 뭐냐면은 그 승리라는 데가 이재명 후보가 그 저기 이기는 것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그 다음에 그 까만 거는 이제 민정이 뭐 이긴 건데 승리를 한 거를 패배를 한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민정시도 쪽으로 표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조작을 한다 해도 효과가 이제 상쇄됐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투표소 관료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이 저기 투표가 지금 투표소가 지금 150개의 투표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볼 때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세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나천 1.5 투표소, 미래 5 투표소, 6 투표소, 7 투표소, 여러 저기 그 미래의 그 신도시 그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마주 보고 있는 그런 데인가 거기에서 통일해서 150개 투표소 중에서 단 4개 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걸 동단위로 사전투표는 반대 사전투표는 동단위로 나오거든요. 투표소가 아니라 그걸 보니까 전체가 26개 동인데 14개 동에서 승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이상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승리한 대로 보니까 표차가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동단위로서 승리를 했지만 전체 합산을 하니까 엄청나게 표가 적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했더니 뭐냐면, 민정을 투표하고 민정을 후보에 그랬을 때, 관내 사전 투표를 봤을 때는 투표소 별로 위약할 수가 없고요. 공단을 가면 13개 동에서 민정을 후보가 이겼고, 14개 동에서 민정을 후보가 이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의 경우에 보면은, 투표소로 따지면 146개 투표소에서 민정을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대외 투표소에서 만인 민정을 후보가 그 다음에 동단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저기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없고 모든 동에서 민정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정상 통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기 이제 황교안 그전 총리께서 수사 얘기를 특검 얘기를 하셨지만은 수사는 사실을 이렇게 근거에 의지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통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거라는 어떤 심증을 얻어주는 건 통계입니다. 통계가 어떤 소위 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맹점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부정투표라는 다음은 얘기를 하기에는 이 자료가는 힘들고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러면은 투표사가 했는데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하고 차이 그걸 보면은 그 저기 후보 간에 사전투표 당일투표 차이를 후보 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저기 보면은 500표 미만인 경우에 무슨 뭐 5표인데 그 다음에 2000표 이상의 후보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긴 쪽이 적은 표수 차이나는 데서만 이겼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많은 데서 이겼고, 이게 한 단위 후보가 또 2,000표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로 봐도 엄청난 거고,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표가 쏠렸다. 이건 이제 소위 송파구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건 어떻게 되면 이기는 못하겠고요. 송파구의 특성이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선거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저도 이때 동별로 몇 개 동이나 있겠나고 셌었더니, 그때 5개를 저도 알았는데, 이게 카톡에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 당일투표인 경우에는, 단지 동 중에서 5개 동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49개, 전체 오세훈 후보는 235개 승리됐는데 박영선 후보는 189개 승리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이상하다. 당일 투표는
좀 믿을 만한 통계라고 저는 봐지고요. 관내 사전투표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또 보면은 이 31번 공정률, 이거 이제 제가 쭉 한번 봤던 겁니다. 봤는데 이제 인터넷에 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위 박영준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스타일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하고 저기 그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상태가 비슷하게 나왔다. 단지 성과구만 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표수가 중요하니까 표수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이제 단일 투표를 이제 성과구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61.5%를 획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34.2%를 획득을 해서 투표 차가 6만 표 정도. 퍼센트 포인트로 보면 17.3%를 리드한 걸로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0.7%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투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51% 46%. 관내는 52% 43%.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당일 투표는 61.5%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왜 52% 이 정도 수준이 됐느냐. 그게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5%, 8% 차이가 난다. 이거 엄청난 차이 나죠. 그래서 사전투표 학교를 보면은 이제 결국 이 두 개 합친 게 52.1%고 45.5%. 그 사전, 아니 관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그 거서 선상투표 해가지고 몇 표가 나오는데 이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성과구에서 56.3% 득표를 했는데 이제는 46.8%의 차이가 14.5%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은 이게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게 비슷비슷했기 때문이에요. 51%하고 43%니까 똑같진 않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비슷했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5%를 유지가 된 거죠. 그걸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사전투표가 비슷한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송파구의 경우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선 결과를 보니까 사전투표하고 사전투표, 당일 투표가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받았는데 단일 투표는 많이 받았는데 사전투표 적게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되게 이제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 이게 엇갈리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엇갈리는 경우가 25개 선거, 이건 서울지역 전체를 본 거예요. 25개 구 선거 결과에서 보면 25개 구에서 엇갈렸어요. 같은 방향이 불과 4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걸 보면은 이게 참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선거는 좀 특이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좀 특이해서 사람이 막 사전투표하러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려와서 가는가, 그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런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무슨 무브먼트 좀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엇갈리는 게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한 사람들하고 당일투표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 뭐 다른 위선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디 뭘 비교했냐면 이게 사전투표가 박근혜 정부 시대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사전투표 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나 거꾸로 올라가서 보자고 했어요. 부담스러워 했죠. 그래서 보니까 2016년에 이제 국회의원 지역선거를 했고요. 20년에 그 국회의원 서울중앙인데 이걸 보면은 선거구 단위별에서 엇갈릴 경우가 3개하고 46개밖에 안 나와요. 같은 방향. 물론 이게 엇갈리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서로 비슷비슷하거나 해가지고 엇갈리는 경우 충분히 통계학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 사전투표한 사람이나 당일투표한 사람이나 특성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엇갈리면 9개고 여기 3개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게 9단위, 데이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9단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25개 9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따는 것 따지면 이게 49개니까 2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2배 정도 되면 이게 16개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3개에 불과한데. 그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구단 비례대표님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그거를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위에 그 빨간 거로 표시한 것이 그 본투표하고 합계, 그 사전투표 합계 관내 그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송파구 갑의 경우에 보면은 저기 그 오른쪽이 그 국민의힘 쪽이고 왼쪽이 민주당 쪽인데 국민의힘 쪽이 이겼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비슷했어요. 했고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에서는 표가 원투표에서는 이쪽이 이겼는데 이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기 보면은 그 저기 그 원투표 저기 그 청파구 가는데 원투표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공밑에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줄었는데 그 차이가 그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 차이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긴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슷비슷한데 여기 한 500개 정도 이겼는데 송파구 병이 제가 있는 거 이겼는데 15,000표를 사진도 더 받으니까 이건 뭐 시청자도 게임이 안 되는 비례도 그렇고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음 순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유독 이 정부 투표에서는 많이 나타났다. 그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게 좀 신기한 그런 제가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더 이상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아시리안과 그분이 유튜브에서 발표한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모델됐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부정선거야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배운 사람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부정투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양심선을 하는 놈 하나도 없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 집안 식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저는 미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이거는 몇몇 사람이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보다. 이걸 만들려면은 조직체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사전투표의 차이가 그 국민적인 국회의원 선거보다 좀 늘났어요. 그게 왜 났냐면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황정민님도 하셨고 뭐 그냥 눈을 번뜩이고 보니까 자기가 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실수한 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쓰는 길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은 0.7%도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도 가는 심정이 그러면 개인의 일이 아닌가 조직의 일인가 그 소리 들으니까 소름이 끼쳐요. 이런 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의심은 가지만은 확신을 우리가 못하는 저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그날 때 엑스트라로 설명을 드리는데 투표사 단위에서 한 표도 윤석열이가 못 얻은 데가 두 군데가 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저기 신한권인 거예요. 신한권이 인자년에 미투표, 상투표에서는 윤석열이가 빵! 무슨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78표, 42표밖에 안 되는데 빵이 안 나올 정도로 지역 편차가 엄청 심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